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전담 전문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알죠. 알죠. 아, 모를 줄 알았다. 영어로도 알아요. 어? 영어로 어떻게? 호스피탈리스트. 네? 호스피탈리스트. 네. 어? 이게 무슨... 병원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죠. 네. 이건 무슨 글씨인지 알고 무슨 의미인지 알고 전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전문의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합쳐진 이번 전담 전문의 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이번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의사가 있다고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네. 의사를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맞아. 회진 때 잠시 보거나 스쳐 지나가듯이 보거나 맞아. 말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바쁜 듯이 보여서 말을 길게 못 걸고 그 의사 선생님 가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입원 환자를 전담해서 잘 보기 위해서 병동에 상주할 수 있는 의사들을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이라고 부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되게 의사들이 하는 일이 외래 진료하고 입원 환자를 이렇게 돌보는 네. 거하고 뭐 수술하는 거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주요한 일일 텐데 그러면 네. 수술을 하거나 외래 진료를 하는 거는 전혀 안 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저도 입원 환자만 봐요. 그러니까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있잖아요. 중환자실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입원 환자만 보는 거죠. 환자들은 누구나 다 입원 전담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입원 전담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네. 본인이 동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외래 교수님이 입원 전담 전문의 봐도 좋겠다. 요 환자분들은 그렇게 결정이 내면은 뭐 저희 입원 전담 있는 병동으로 오시게 되고 볼 수 있죠. 예. 동의하면은 뭐 약간 돈이라도 좀 더 냅니까? 환자가? 이제 우리나라서 이게 시범 사업에 있는데 이제 나라에서 대부분 수가를 주지만 이제 본인 부담금 좀 있어요. 조금 뭐 이게 그 조금의 정도가 이제 환자 분들 좀 다르니까 뭐 많게는 만 원 정도 하루에 만 원 정도가 더 낼 수 있고요. 아, 많게는 예, 적게는 예, 뭐 몇 천 원. 적게는 이제 천 원 이하. 뭐 예, 천 원 이하로 낼 수 있어요. 하루에 천 원 혹은 아주 많으면 만 원 정도를 더 네. 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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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전담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네. 거다. 네. 구체적으로 제가 입원 환자에서 입원 전담 전문의에게 케어를 받고 싶다고 동의를 하면 그 네. 뒤에 나는 어떤 케어를 받게 되나요? 일단 첫 번째는 자주 만나요. 환자를 자주 만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치료 방향이 쭉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어떤 중간에 설명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약 쓸 거예요 어떤 처치 할 거예요 이제 처치는 왜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 뭐 좀 아픈데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 아니면 며칠 정도 금식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환자분 치료를 하고 또 그거를 환자분한테만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네. 보호자분한테도 같이 설명드리고 이제 그런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로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통 큰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면 자기 주치 얼굴 보는 게 하루에 뭐 5분 안 되잖아요. 네. 네. 아침 해지. 3분? 뭐 네. 5분? 네. 네. 그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왜냐면은 그 교수님들 일과는 입원 환자가 끝이 아니라 외래 연구 또 각 행정 일들 연속성에 또 전문 선생님 교육 하시고. 강의도 있고 쭉 있으니까 실은 입원 환자의 진료 비율은 100%를 보면 한 뭐 많이 잡아도 20% 미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은 사람이 이제 24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이제 새로운 직종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병동에 상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뵐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그런 거예요? 보통 입원을 했다가 뭔가 궁금하거나 어떤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그쵸, 가서 그쵸, 네. 간호사 선생님을 찾게 돼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을 찾고 싶지만 의사 선생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입원 전담 전문의 케어를 받게 되면 그쪽에 어딘가에 가면 선생님들 계신 건가요? 네. 네. 그런 셈이죠. 저희가 병동에 있으니까 혹시 거기 저희가 없으면은 아마 다른 환자분 본다고 거기 없는 걸 거고요. 네. 예. 요새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병동의 자리가 있는데 간호사님 안 통하고 먼저 이렇게 그 이렇게 아 환자분들이 알겠구나 네. 저분이 네. 여기 상주하면서 네. 나를 돌봐주는 네. 분이다 네. 알죠. 네. 오 그러면은 그 그냥 거기 저기 하루 종일 그 병동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점심시간 말고는 거의 앉아 네. 뭐 이제 뭐 급한 환자분들 처치하고 뭐 검사실 따라가는 거 말고는 대부분 앉아 있죠. 24시간 있으신 거예요? 병원에? 저희도 사람인데.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이제 병원마다 전담임 선생님들 수나 아니면 병원 시스템 이런 게 조금씩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은 24시간 계시 그러니까 한 사람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교대 근무가 될 거고요. 이제 환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담임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있는 그런 병원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만 주로 있고 낮이라 하면 주중, 주말, 공휴일 전부 다. 예, 저희가 낮에 계속 있고 이제 저녁에는 저희가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영 하고 있어요. 김준하 선생님은 24시간 돌아가는 체제. 네, 저는 이제 반근무도 하는 그런 근무 체제로 있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병동에 5분 계세요. 전문의.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입원 담당 교수가 5명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중에는 2분 계세요. 그러면 네. 아까 정 교수님처럼 2분 있다가 밤에는 한 교수님 오니까 계속 그게 돌아가면서 마치 간호사분들 상교대처럼 돌아가게 되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진료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교수진이 계속 있다. 그러면 이제 24시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서울 아산병원 그 입원 전담 전문의 있는 병동에 입원하면은 그 5명의 전문의들이 365일 그쵸? 24시간 한 명 혹은 두 명이 늘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오늘 선구자 두 분 모습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과계 호스피탈리스트 거의 뭐 1번, 네, 내과계 1번. 그러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내가 A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고 입원을 했어요. 일주일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입원 전담 전문의 나 만날래요? 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만났던 A 교수님은 일주일 동안 아예 안 만납니까? 병원마다 달라요. 그럼 정 교수님 얘기 들어보고 저는 다르거든요. 예, 네. 저 먼저 말씀드린 건 저희는 만납니다. 맞나요? 저희는 하루에 한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회진 오시는데 조금 가볍게 만나세요. 그러니까 오셔서 전에 같으면 교수님이 설명도 다 해주셔야 되고 모든 결정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분업을 해서 저희가 맡고 그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 수술해 주신 선생님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한번 만나서 그래도 얼굴 보고 난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회진은 도시고 저희도 같이 회진을 도는데 교수님 하루에 잠깐 도시고 가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전적으로 담당해서 그 수술하신 교수님은 와서 이제 웃어드리고 손 한번 잡아주고 네.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고 네. 거기는 어때요? 저는 이제 내과 입원 전담이니까 내과는 크게 한 병원마다 한 세 가지 모델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모델 아까 정 교수님처럼 네. 기존 교수님 앞으로 입원하는 거죠. 주치 교수님 있고 이제 예전에 전공의 선생님 했던 역할처럼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이 있는 거죠. 요새는 이제 공동 주치라고 표현합니다. 공동 주치. 주치가 두 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특정 교수님만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항암하고 뭐 이식 관리하고 뭐 심장 시술하고 그런 부분들 그 교수님 전적으로 맡고 치료하고 나머지 그 외의 부분들 뭐 치료 중에 감염이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입원 전략 한 역할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일반 병동 모델이라고 해요. 그렇죠. 입원은 제가 있는 모델인데요. 제가 그냥 제가 주치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외래나 응급실에서 이거는 김준환이 보면 좋겠다. 그러면 제 앞으로 입원하고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죠. 이번 네. 경우에는 처음에 외래 진료했던 교수님은 안 만나는 거고. 제가 이제 뭐 꼭 뵐 필요 없다고 하면은 말씀 안 드는데 대부분 입원하면은 협진 한번 드려요. 이런 환자 시켜 주셨는데 입원하셨다. 이렇게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환자분은 교수님 꼭 뵙고 싶어 하더라. 그럼 이제 오셔서 보시는 거죠. 네. 그럼 뭐 회진 돌면서 이렇게 옆에 그쵸? 잠깐 그쵸? 들으시는 네, 정도로 그래서 뭐 잘 해주실 거다. 네. 외래에서 충분히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오시죠. 그게 어쨌든 좀그 경우에도 퇴원하신 다음엔 다시 그분한테 그렇죠. 제가 외래를 안 보니까. 네. 3번 모델은 뭡니까? 3번 모델은 그냥 응급실만 보는 모델인데요.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이 오면은 응급실에서 3일 이내 퇴실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원래 봤던 교수님 쪽으로 가거나 그렇게 하는 모델들이죠. 네. 네. 3번은 그러면 주로 응급실에서만 근무하시겠네요. 응급실보다는 응급실에서 그쪽으로 입원시키면 응급병상이라고 하는데요. 아, 별도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주죠. 이것도 많이 씁니다. 예전 메르스 때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응급실 적체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걸 좀 줄여주는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입원을 하면 입원 전담 전문의 선생님이 저한테 약도 처방해 주시고 네. 뭐 이거 링거, 링게, 수액 전부 다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네요. 저희가 처방을 하죠. 네. 보통 레지던트 전공의들도 다 같이 일을 하긴 하는 거죠. 뭐 드레싱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전공의 선생님들하고
겹쳐서 일을 하진 않고요. 저희가 같이 협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환자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냥 아, 이런 환자 있구나 정도 아는 정도. 그리고 저희가 전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근데 이것도 병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병원은 전담의 선생님과 전공의 선생님께 매칭을 해서 짝을 지워서 일을 하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자주 보면 좀 오해도 좀 풀어지고. 저는 이제 그 요새 좀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자분들이 저 일 끝나시고 저녁 때 오는데 제가 방 근무할 때 좀 면담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했을 때도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다. 환자도 만나고 그렇죠? 가족들도 만나주고 불필요 오해 좀 줄여주고 소위 속된 말로 가성비는 굉장히 괜찮은 갑이죠. 주변에 누군가 입원을 한다. 입원 전담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할 때 입원 전담 전문의로서 그 케어를 받아라라고 권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적극 추천해요. 저희도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잘 모르시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병원의 내부에 계시는 직원분들이세요. 맞아요. 직원분들 가족이 입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반드시 뭐라고 물어보면은 물어보지도 말고 사인하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받으라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전국에 150명도 채 안 되는데. 원한다고 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막 유튜브 찍고 이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도 하고 싶어요 했는데 이 병원에는 아예 없어요. 혹은 우리 병원에 있는데 그 병동에 자리가 없어요 이러면은 못 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나요? 늘게끔 해야죠. 누가 늘리는데요? 저희가 돈을 받아요. 같이 가야죠.